네,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새롭게 프리츠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프리츠의 코랄맥스죠. 코랄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리츠 코랄맥스는 일단 산호밥이죠, 산호밥. 분말 형태로 된 산호밥이고요.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 리프로이드가 있죠.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리프로이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사뭇 좀 궁금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봉부터 해볼게요. 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코랄맥스와 리프로이드 각각 60g짜리 제품이에요. 가격은 리프로이드가 45,000원, 코랄맥스가 35,000원이기 때문에 코랄맥스가 약간 더 저렴합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코랄맥스 개봉하면 네, 그냥 안에 뚜껑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가루가 있기 때문에 여실 때 이렇게 좀 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리프로이드는 여기 실링이 있고 실링 제거하고 아, 이게 만 원의 차이일까요? 네, 안에 속뚜껑이 또 있죠. 그래서 좀 더 예, 튀는 걸 방지했습니다. 아, 이거는 뚜껑 하나 씌워주지. 예, 여기다 그쵸, 통 사이즈도 똑같은데 이 뚜껑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뚜껑 씌워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뚜껑이 없다라는 거, 뚜껑이 없이 만 원이 싸다. 자, 성분 안에 보시면 색깔이 사뭇 다르죠? 리프로이드는 거의 오렌지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코랄맥스는 좀 흔히 얘기하는 황토색 가깝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입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냥 물에 잘 녹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입자들이고요. 자, 거의 뭐 그냥 미숫가루보다 더 고운 그 정도 느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코랄맥스도. 자, 이게 사실 산호 먹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참 사실 생각해보면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보는 걸 향과 맛을 좀 비교해보는 건데 일단 리프로이드는 뭐랄까 멸치 맛. 얘도 꾸이면 맛이 일단 기본적으로 꾸이면 갈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랄맥스는 일단은 맛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먹어보진 마시고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대신 대리만족 하십시오. 일단 맛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굉장히 강한 멸치의 비린맛?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갈아놓은, 말린 생선을 갈아놓은 맛.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할 때 쓰는 멸치 같은 거 갈아놓은 분말 같은 거. 다시다? 네, 좀 그런 맛 납니다. 해물 다시다. 기본 베이스가 해물이겠죠. 두 제품 다 기본 베이스가 플랑크톤을 건조해서 갈아놓은 거라고 해요. 거기에다 회사들마다 뭘 더 추가했는지는 사실 밝혀지진 않거든요. 성분으로 보면 대부분 단백질이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얘네들 단백질하고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거, 모든 사료가 마찬가지지만 애쉬 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섬유질, 화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붙는 정도 좀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미량이고요. 주성분은 결국엔 단백질하고 지방이에요. 제가 미각으로 구분하기에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은 솔직히 리프로이드가 더 이쁩니다. 그냥 오렌지색이라서 뭔가 갈아놓은 원재료의 차이겠죠. 추가한 성분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워낙에 플랑크톤도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거를 주로 해서 갈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군침이 돌지? 왠지 감칠맛이 좀 있어요.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될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분말 형태의 산호먹이들은 물에 끼치는 특히나 질산염과 인산염에 끼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알고 있죠. 물에 한번 타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리프로이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코랄맥스죠. 지금 각각 1g씩 제가 덜었어요. 리프로이드 1g, 코랄맥스 1g. 여기다가 물을 한번 타볼 건데 아마 여기에다 물을 얼마쯤 타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ml씩 타볼게요. 사실 얼마의 물을 타야 된다라는 정확한 법칙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거부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것 같고, 만약에 타겟 피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너무 뻑뻑하면 힘드시겠죠? 1ml에 물 10ml 탔을 때 1g에 이 정도면 타겟 피딩 하셔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물기가 나오고요. 그래도 똑같은 양에 이게 물에 타니까 색깔의 차이가 좀 확연히 나타나네요. 가루로 봤을 때는 코랄맥스가 좀 황토색으로 보였는데 물에 타니까 녹색이 진해졌어요. 아무래도 녹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함량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리프로이드는 분말 색깔 그대로 주황색이 강하죠.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의 함량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코랄맥스는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 녹색에 이 주황색 가루들이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리프로이드는 그냥 전체적으로 주황색 느낌. 10ml 탔을 때 이 정도의 밀도고요. 10ml 더 타볼게요. 제 생각에는 분말 사료들을 그냥 수조에 부어주는 형태라면 뭐 밀도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섭취되는 거는 이 분말 자체니까. 하지만 타겟 피딩 하신다라면 한 이 정도 물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g에 물 20ml거든요. 그래서 20:1로 탄 거거든요. 이 정도. 뭐 더 타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사용하는 양의 차이고 어떤 게 더 주기가 편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용하실 때 여기다 물을 더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시는 물은 이거를 장기간 보관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러시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밀폐를 해놓고 정기적으로 주겠다 그러시면은 RODI에다 타시는 게 맞고요. 바로 급여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수조에 물을 덜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필요하다면 수조의 물보다는 RODI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좀 근접샷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리프로이드는 주황색 단일이죠. 입자가 다른 색깔 거의 없이 거의 주황색만 보이는 상태고요. 코랄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랄맥스는 재밌는 게 언뜻 보면 녹색이거든요. 근데 쭉 내려보면 주황색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다른 성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이 섞여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느낌인데 이 코랄맥스고 이게 리프로이드거든요. 물에 타니까 색이 확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렸던 대로 코랄맥스는 단순한 녹색이 아니라 뭔가 주황색도 같이 섞여 있어서 뭔가 다른 형태의 플랑크톤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 리프로이드는 좀 균일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비교를 해보고 싶어도 장기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둘 다 수조에 넣으면 잘 먹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명확한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물에 탔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산호먹이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런 종류의 산호먹이들은 예전에 저희가 산호먹이에 대한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먹이들은 농도가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건조된 분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원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고 산호들이 먹을 게 많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쓰시는 게 좋고 100L 이하의 작은 수조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있는 수조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지금 쇼핑몰에 이 코랄 맥스는 지금 다 등록이 돼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구매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리프로이드와 코랄 맥스의 비교,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